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초 키우다 보면 이제 깨진 화분들 막 의도치 않게 뭐 좁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부딪혀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해서 깨지는데, 깨진 화분 복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냥 베란다 나와서 왔다 갔다 애들 하여도 떼주고 하다가 보면 뭐 화분을 두 개나 떨어뜨려서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막한 일곱, 여덟 조각 나서 그냥 포기하고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네 조각으로 난요 화분이거든요. 화분을 제가 이 목공풀을 이용해서 이 목공풀을 구하기 쉽거든요. 다른 풀은 뭐 본드를 하고 저도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목공풀을 이용해서 하면은 거의 흔적도 없고 지금 이쪽이 붙인 곳인데 거의 흔적이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 조금 이렇게 남아있죠. 이거는 이제 긁어내면 되고요. 이제 뭐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조각으로 이렇게 작은 조각까지 제가 붙여서 그냥 붙인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어두워서 영상 찍기도 그래서 잘안 찍었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칠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끝도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안 떨어질 만큼 단단하거든요. 그게 풀 묻은 흔적 또잘안 남고 이 목공풀이 단단하고 아주 좋아요. 저도 몇 개나 이제 이걸로 붙여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몇개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한번 해보세요. 여기 미세한 이렇게 부분에는 이제 한번더 마무리로 살짝 해주시면 이 목공풀이 나중에 마르면 거의 투명한 그런 색감이로 된 변하면서 표시가 잘안 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제 표시 이게 갈라진 이 붙여놨는 데도 자국이 그런 자국들에 이제 한번 더 단단하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라인이에요. 이렇게 거의 표시가 안날 만큼 단단한데 혹시 제가 오늘 한번더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하루 더 말려서 내일 밖에는 표시가 안 나와서 제가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조각이 났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성능이 괜찮거든요. 비싸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 심어져 있던 애들 세상에 박살 나가지고 하루나이틀 더 있다가 내일이나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